네, 안녕하세요. 평화민의 정책관실의 강연지 주무관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드론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가요? 네, 저는 사실 드론 하면 무선으로 조종해서 하늘을 날아다니는 물체라고만 그 정도로만 좀 알고 있거든요. 사실 시민 여러분도 좀 그럴 것 같아서 구체적으로 저희 시에서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고양시에서 하고 있는 드론 사업을 언박싱 해보겠습니다. 가시죠! 짜잔! 드론 사업 담당관님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부팀장님. 예,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고양시 전략산업과 첨단산업팀에서 드론산업 업무를 맡고 있는 이용택입니다. 네네. 네. 제가 사실은 드론이 실제적으로 저도 조종을 할 수 있는 건지, 뭐 어디서 네. 할 수 있는 건지 전혀 잘 알지 못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혹시 그런 드론으로 이제 저희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뭐가 있는지 예. 네,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예. 저희가 지금 현재 그 국토부에서 공모한 드론 실증 사업, 실증 도시 사업을 지금 추진 중인데요. 인프라 진단. 그 다음 기관심 서비스. 그리고 통합관제 플랫폼. 이 세 가지 사업들을 지금 고양시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관안심망 서비스는 어떤 건지? 예. 기관심 서비스는 지금 현재 그 하전동, 뭐 탄현동, 대자동 등 한 8개 지역에서 그 주야간으로 드론이 비행을 해서 신청자가 앱을 통해서 드론이 그 신청자가 집까지 갈 수, 에스코트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시스템인데요. 지금 QR코드로 신청을 하고 그리고 만약에 그 비상상황이 발생할 시에는 그 드론에서 비상벨이 울립니다. 그리고 그 신청자와 가까운 지인 그리고 경찰서에 문자가 갑니다. 그래서 이분이 안전하게 집까지 뭐 갈 수 있게 이렇게 에스코트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저희가 실증하고 있고요.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AI 안면인식 기술을 좀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뭐 개인정보 활용이 가능한 대상들은 실종아동이나 치매노인들은 가능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드론으로 뭐 택배 사업도 하고 뭐 되게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 걸 알고 있어요. 혹시 뭐 팀장님도 이제 일을 하시면서 어떤 걸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것들도 있었는지. 뭐 PAV 사업이라든지 뭐 CAV 사업. 그래서 뭐 이런 PAV와 CAV를 통합한 UAV 사업을 너무 어려. 지금 추진하고 있어요. PAV 사업 같은 경우는 개인 비행체 퍼스널 에어 비클이라고 하고요. CAV는 카고 에어 비클이라고 해서 항공 운송이죠. 근데 그런 것들을 통합해서 UAM 어번 에어 모빌리티 사업이라고 해요. 그래서 좀 어려운 그런 걸 써가지고 여기 똑똑한 분들만 여기에 올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아니요, 그렇지 않고요. 저희가 그 관심을 갖고 업무를 하다 보니 지금 이런 사업들을 좀 고민하게 됐고요. 고양시 같은 경우는 한강을 끼고 있는 경기도의 경기 북부에 있는 도시고요. 기타 다른 도시에 비하면은 그 비행 제한 구역이나 비행 금지 구역이 좀 적은 편이에요. 일산 같은 경우는 150m 미만은 저희가 신고 없이도 허가 없이도 비행을 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드론 특별 자유화구역이라고 하는 자유화구역이라는 지정 공모에 저희가 한 5군데 공역을 사업과 연계해서 지금 신청해 놨습니다. 150m 이하는 막 날릴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뭐 모르고 이제 가가지고 막 날리는데 150m가 넘었는지 안 넘었는지는 어떻게 알죠? 드론 같은 경우는 일단 그 간제권에서 캐치가 돼요. 군부대라든지 경찰서로 바로 연락이 됩니다. 아, 이렇게 날리자마자 이렇게 연락이 바로 와서 잡으러 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 추적하러 오겠죠. 그렇구나. 이제 일반 시민이 뭐 아무것도 자격증 그런 거 없이 이렇게 할 수 있는지. 네, 드론이 그 어떤 직업적으로는 자격증이 필요한데요. 실질적으로 뭐 취미라든지 레저를 위해서는 그렇게 딱히 자격증은 어이 없습니다. 저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저는 드론을 잘 모르니까 또 생각 들기에는 드론이 상용화되면은 드론이 많이 날아다닐 거 아니에요. 이제 새들이랑 이제 교통사고가 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럴 수도 있죠.
드론을 인지를 못하잖아요. 새인지 아닌지. 새들. 아, 그쵸. 새들 인지를 못하죠. 인지를 못해서 그 충돌하고 뭐 추락하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자연습지 같은 경우는 이쪽에 환경단체들이 드론 비행에 대해서는 굉장히 실제로 그럴 수 있구나. 반대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뭐 환경 생태 모니터링 차원의 드론으로 저희가 좀 활용하면 좋지 않을까. 저 진짜 미쳤것도 없이 질문을 한 거였는데 진짜 이런 문제가 하나 있거든요. 그런 사례가 있어요. 그렇구나. 그래서 정말 마지막으로 드론으로 이행시를 한번 지어주시면 드? 그래도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책 언박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여기서 끝이면 조금 아쉽겠죠? 앞으로 만나보시게 될 사업들도 소개합니다.